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닭갈비 갖고 왔어요. 춘턴 닭갈비는 우리가 구입을 못하니까 시카고에서 만든 시카고 닭갈비입니다. 예, 김이 모락모락 나죠? 지금 금방 만들어서 막 그냥 얼굴이 좀 땀은 안 났는데 뭐 이렇게 촉촉해졌어요. 오늘도 예, 맛있는 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안에는요, 닭하고요, 떡볶이, 조금씩 들어갔어요. 고구마, 호박, 간단한 거 있죠? 그거하고 치즈,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아, 치즈야, 어딨니? 해놓고 돌렸더니, 어디 가서 앉아있나? 아이고.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 돌려놓고. 기침 나올라 그러네. 매운 게훅 들어오니까 기침 나올라 그래요. 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커갖고 잘라서 먹어야 되겠다. 지금 뜨거워갖고 뜨거워서 안 되겠다. 양념이 너무 쎄. 양념을 어떻게 과하게 했네. 밥은 그냥 혹시 몰라서 떠났더니 밥하고 먹어야 되겠네. 너무 더워갖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아까 그거 속에는 너무 팔 없는 거라서 조금 아직은 팔은 있어야 될것 같아서 팔 있는 걸로 걸쳐 입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너무 더워도 안 되지. 고구마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살코기. 고구마.
튀기는 커피 식기 전에 먹어줘야지 맛이 없어져요. 이거 하고 고기하고 짜게 돼갖고 몇 끼는 먹겠네. 아. 치즈하고 먹으니까 맛있다. 치즈 고소한 맛. 카프레제를 모짜렐라 치즈 동글동글한 걸로 했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이렇게 익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고소한 거는 느끼지 못해요. 그냥 치즈의 그 아, 물론 고소하지. 이거는 기름이 흐르듯이 고소함이고, 그건 그냥 담백한 고소함. 근데 이거는 기름이 흐르듯이 고소해서 그런지 많이는 못 먹겠어요. 무슨 이만큼 넣는데 몇번 먹었더니 없네. 여기도 있고. 닭고기하고 싸 먹어야지. 음성이 이상하다. 닭고기하고 싸 먹으면 고소해요. 맛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짜게 됐어요. 단짠단짠. 단맛은 덜하고 짠맛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러죠? 왜? 그러면 다물 넣고 굳혀서 먹지. 아, 이왕 한 거. 이왕 한거 그냥 먹읍시다. 이것도 이거대로 맛이 있어. 단지. 많이 푹푹 못 먹어서 그렇지. 제가. 물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먹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평상시 요리할 때는 그냥 밥 없이 먹을 수 있게끔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이럴 때도 있는 거야. 밥하고 먹으면 딱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음식을 싱겁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지금은 막 우리가 싱겁게 해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 가족이 먹을래니, 너무 싱겁게 하면은 반찬이 안 되니까. 이 정도는 해주지 않았나? 이건 너무 심했죠? 지금 양념이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아줌마도 못하는 것도 올린다, 뭐. 맛있다. 상추를 잘 갖고 왔네. 근데 냉장고에 이상추하고 중국 야채가 있는데 뭘 먹을까 그러다가 저번에 중국을 몇 번 먹었잖아요. 중국 쌈을 몇 번 먹어서 오늘은 이걸 먹어야지 그걸 꺼냈는데 이거는 그냥 씹지도 않고 그냥 녹아서 없어져요. 입안에서 소리도 안 나. 아삭아삭 소리도 안 나고 섬유질도 없고 그냥 같이 넘어가요. 그냥 밥보다 더 연한 것 같아. 흠이 아니구나. 소리는 나는데 금방 사라진다고. 차배추 양배추 떡이에요. 세게 붙여놓은 거.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벌써 배부르네. 너무 많이 먹었나? 이거는 조금 야채를 좀 더 넣어갖고 수정해서 남편 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더. 좋은 하루 되세요.